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팬맨입니다. 현재 저는 지금 마세라티 분당 전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제가 2시에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여기서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시장에서 뵙죠. 예,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마세라티 분당 전시장에 도착했는데요. 안에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 카메라 촬영은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승기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르반떼 트로페오를 시승하게 되었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상을 솔직히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긴장이 돼요. 네네. 그러고 보니 저희 1년 만에 만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작년에 오셨으니까. 참고로 여기 계신 그 과장님은요, 콰트로 포르테 1년 전에 시승했었거든요. 블로그만 할 때. 그때 만나 뵌 거라서요. 아유,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빨리 좀 돌아보고 외관 설명도 제가 간략하게 할 거라서요. 우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식 스티어링 그 조작이어서 이렇게 조작해 주시면 되고, 시동 버튼이 이거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시트도 전동식이고, 이거 다 조작하고 출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코르사 모드도 있네요. 네, 코르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서스펜션 높이를 좀더 낮춰주는. 근데 코르사 모드에는 그게 전자제어 장치가 꺼진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도에서 그냥 스포츠 모드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카메라 화질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죠? 아, 그럼요. 당연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그렇게 못볼 정도는 아닌데, 생각해 보면 좀 다소 그래요. 그냥 보통이에요. 어라운드 뷰 그래도 잘 나오네요. 자, 일단 앞에 사람 조심하시고요. 예, 자, 바로 출발할 거니까 일단 초반에는 여긴 공좀 좁은 구간이니까 아이스 모드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뒤에 차 나오고. 근데 트로페어라 그런지 아이스 모드라 해도 이게 살짝 그 배기 사운드는 좀 있네요. 제가 그러고 보니 르반떼는 그 2년 전에도 처음 왔었을 때 시승했었는데, 아, 그렇죠. 르반떼가 처음 SUV 때, 제가 이제 SUV 하면 모든 차량들은 다 얌전하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SUV는 얌전하다. 근데 르반떼로 그걸 깨버렸어요. 아, 그래서 르반떼에게 굉장히 인상이 남거든요, 저에겐 이 차가. 그렇죠. 우선은 차이점 여기 뭐 앞에 에어벤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좀. 예, 이거 보이네요. 네. 뭐 카메라는 현재 슈퍼블 모드라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에어벤트 아무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위 재질 보면 스웨이드 같은데, 이게 빳빳, 맞습니다. 이게 알칸타라는 알칸타라, 예. 빳빳해요. 알칸타라 재질이고, 이게 그런 스포츠 버전, 르반떼 그런 스포츠 버전에는 다 알칸타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빳빳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 스웨이드 같은? 저 사실 뭐 그래도 구분하긴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좌회전하시고 직진 계속 하시면 돼요. 그 계기판도 이제 상당히 또 아날로그틱한 그런 계기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올드한 그런 감성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이차 자체가. 살짝 클래식주의라, 이태리차는 약간 마세라티에서 추구하는 게좀 클래식함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패들시프트도 카본이네요. 그렇죠, 카본. 근데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카본, 이게 스티어링 조향이 안 돼서 따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커요, 이게 엄청.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요. 그렇죠. 근데 코너링에서 우선 핸들을 좀 많이 꺾었을 때 다운시프트나 업시프트 할 때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하죠. 적당한 위치에서 할 수는 있거든요. 충분하게 다운이랑 업시프트는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좌회전 해보고, 저기 구간 보이시죠? 저기가 터널이거든요. 아, 여기 2차선 타야 되나요? 이쪽 차선 예. 타셔야 여, 좀 밟으실 수가 네. 있고요. 자, 저기 터널 보이는데, 이제 저기서부터 한번 스포츠 모드 두고 속도 내볼 거예요. 잠깐 이제 스포츠 모드로. 창문은 좀 눌러보셔도 돼요. 왜냐면 앞에 유리 자체가 방음 유리예요. 예, 이중벽합 유리이기 때문에. 안 들리죠? 그렇죠. 다소
이게 상쇄돼요. 대기온 자체가. 근데 창문도 이게 조금만 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풍절음도 잘 안 들리고 그런다고. 아, 이제 서스펜션도 S 들어온 게 그 맞습니다. 예,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줘. 딜러님 그 괜찮으신 거죠? 아 네. 예. 뭐 저도 어차피 막 밟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아 네. 편안하게. 자, 저 터널 직선 구간 이게 지금 근데 앞에 차가 있어서 밟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변경하면서라도 어떻게 밟아보겠습니다. 자, 물론 코너 구간에서는 일단 3차선 잠깐 타보겠습니다. 한번 쫙 밟아볼게요 안에서. 스포츠 모드를 이제 이게 500마력 뭐 거의 후반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우 출력이 SUV식 엄청 터지는데요. 이제 저기서 어디쯤에 네. 네, 한번 뭐 이제 밟지는 못하지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공도니까요. 자, 살짝만 좀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카본이라서 이게 조작하기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헤드시프트가. 네. 자, 이제 여기 내리면요. 저기 가서 잠깐 외관을 리뷰할 거예요. 시간이 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외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지금 서스펜션이 스포츠가 좀 낮춰져 있어요. 앞모습을 실제로 이게 높이 보면 카이엔과 비교를 해보면 네, 굉장히 묵직해 보여요. 카이엔이 좀 라이트급이면 N 르반떼는 좀 헤비급 스타일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 그릴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자, 그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캘리퍼는 아, 스트로페어 60T가 들어가요? 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6P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 이게 보기에는 좀 세라믹 브레이크 그거 같은데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빨리 급하니까 일단 자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콘택 스포츠 콘택트 타이어 쓰고 있고 예, 265에 22인치 어우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이제 옆에서 보면 완전 지금 낮춰져 있어서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이 A필러에서 C필러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예술적인데요. 쿠페라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 근데 앞이 다소 좀 어떻게 길어 보여요. 자, 이제 바로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X6와 비교하면 X6는 좀 뭐 머슬스러운 그런 게 있었어요. 근육적인. 근데 르반떼는 좀 그냥 뚱뚱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해요. 아, 놀라운 점은 여기에도 바로 카본 적용돼 있습니다. 아, 실내 보여주기 전에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 트로페오라서 이거 기본적으로 다시 닫으면 살짝만 닫으면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프트 클로징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가시죠. 뒷자리는 굉장히 좀 괜찮아요. 제가 키 168인데도 좀 괜찮아요. 솔직히 이게 지금 시트가 뒤로 간 것 같은데. 자, 이제 보면 머리 공간도
좀 C필러 쪽에 내려오긴 하지만 살짝은 남아요. 괜찮습니다. 아, 실내 시트를 보면 이게 좀 소이 가죽도 그렇고 대시보드랑 이 시트 소재도 보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좀 프리미엄 재질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이탈리아의 좀 장인정신, 한마디로 명품이 온갖 담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 밑쪽을 보세요.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그렇게 또 30분 더 가네. 아무튼 이제 좀 이거 배기음을 들려줘야죠. 여기서 또 잠깐 한번 좀 밟아볼게요. 일단 조심을 해야겠죠. 차들 오는 거 다 보고. 이쪽에 뭐가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꽃갈 세워진 거 보니까. 아우, 못 밟겠어요, 이 이상. 아우, 아무튼. 근데 팍 이게 치고 나가는 건 느껴져요. 펀치력이 엄청 좋아요. 자,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이스 모드 다시 맞추겠습니다. 어우, 지금 잠깐 시승이었는데 이게 우선 펀치감이 엄청 나고 이 배기량이 4000cc 되나요, 얘가? 4800cc 4000cc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트로페오 페라리 엔진이니까 아이스 모드 치고 그 살짝 그래도 둥둥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났을 때는 그 580마력이라는 좀 그런 거 느껴볼 수 있었고. 근데 실내가 진짜 이탈리아의 그런 장인정신 그게 느껴져요. 다시 봐도. 자, 잘 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승 행사가 끝났고요. 자, 마세라티 우산을 받았고, 거기에 또 음료수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부담스러워서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받았고, 네, 이렇게 해서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시승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이 아직 처음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자신감도 부족하고 그런 면이 좀 많아요. 앞으로 열심히 해나갈 것이니까 예,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